Can we just walk and talk about it, you and me, baby?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준비, 트렌치. 안녕하세요, 트렌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빌런의 촬영지입니다. 빌런 촬영지. 저번에도 빌런을 촬영했는데 오늘 좀 뭔가 바뀌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트렌드지가 교복을 입게 되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입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저는 고3에서 이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네 또 다른 교복을 입으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딱 맞는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진짜 제가 키가 작았을 때 크게 사고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니까 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맞는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괜찮지 않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복핏이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네요. 감사합니다. 예술이시네요. 저 1년 만에 다시 교복을 입었습니다. 네. 근데 손이 시려워가지고 자꾸 주머니에 손 넣게 돼요. 손 넣으면 안 되는데. 이거 1m 빨리 못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3년 만에 입는 거라고 합니다. 3년이요? 네. 늙으셨네요. 3년 만에 교복을 입는데 굉장히 학생 같죠? 네, 아닌 거 알지만 학생입니다. 아, 어떡해요. 놀이공원에 조용히 하세요. 놀러 조용히 하라고요. 저 교복 오랜만에 입은 거예요. 3개월 만에. 애처럼 너 진짜 학생 같다. 3개월 만에 입어보는데. 나는 3년인데. 3개월 만에 입어보는데. 불편하다. 제가 또 한 그 피지컬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또 고등학교에서도 교복 모델을 할 뻔했어요. 할 뻔이잖아. 할 뻔이잖아. 한 게 아니야. 왜냐면 그때도 연습생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단 저도 가전보다 더 가지고 제가 진짜 교복 잘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희 교복 동복 진짜 이쁘거든요. 저희도 이뻐요. 아셔요? 저희도 압구정 고등학교 무시하세요? 지금 자밀 고등학교 한림예술 고등학교 무시하세요? 압구정 고등학교 진짜 이뻐요 교복. 여러분 아 저희가 진짜 고등학교가 진짜 동복 이뻐요. 제가 꼭 다음에 사진이 없지만 지금은 없지만 제가 꼭 입고 오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진짜 그 피지컬로 고등학교를 누볐거든요. 와 알겠습니다. 네, 압구정 고등학교 교복 되게 이뻐요. 셔츠 색깔이 살짝 핑크빛? 핑크빛 와인색이고 무시하세요 지금? 진짜 아 진짜 쫓기는 버건디. 우리 다 같이 교복 입고 와봐야겠네. 아 알겠습니다. 아 나 근데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쪽? 왼쪽? 네! 네. 갈게요. 갈게요. 비형 형! 이 나는 나한테 뭐 희미하게 숨을 턱
All of it. All of it. Ah, 진짜. Spider. All 화이트로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이트해서 이 각각 모서리 이 모서리가 어느 경계선이 어딘지 안 보입니다. 여기 어디야? 그래서 모서리 가보시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초점도 못 잡죠 지금 카메라가.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저 지금 배고파요. 저도요. 지금 시간이 5시 반 정도 됐는데 아마 오늘 11시쯤 끝나지 않을까 감히 제가 예상합니다. 5시 반 된다 했어요 지금? 네? 5시 반이요? 네 5시 반이에요. 왜? 네? 네. 밤 12시 끝나겠는데? 네!
아, 보셨죠 여러분? 괜찮아, 너무 참아. 아니, 목이 자꾸 쓸렸대 해가지고 광대가 목이 쓸렸대요. 이제 봐주려는데 지금 피해요. 2월부터 먹어봐. 아, 여기가 빨개겠네. 진짜 여기 빨개. 여기 앞에 다 빨개요. 아, 진짜. 라일이는 제 사랑을 거부해요. 전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요. 호해주려 했는데 호하면 빨리 나빠. 아유, 더 안 돼. 보여줘, 진짜. 빨리! 빨리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아? 빨리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치? 모르는 거니까 안 하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빨리 난다고 제가 내가 딱 포해주면은 빨리 나는 거야 진짜. 아니 안 돼. 아, 늦게 난다 이거. 버섯을 봐봐요. 이렇게 버섯이 있어요. 그게 독버섯인지 아닌지 몰라요. 먹을 거야 안 먹어요? 먹고 죽잖아요. 안 먹지는. 내가 독버섯이야? 네. 예를 들면 도철 나가고 있었어. 어디? 아 진짜 나 야, 근데 너는 나 좀 서운해. 같은 드립을 쳤는데 한 분이 안 맞는 게 불안해. 맞아. 너가 첫 번째로 했는데 첫 번째로 했다면 내가 받아줬을 거야. 두 번째 똑같이 한다? you
아, 네, 여러분. 자, 오늘 다들 특별하게 다른 거 입고 있는데 오늘 교복을 왜 입고 왔는지.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교복을 입고 빌런 퍼포먼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와! 빌런 복 컨셉과 교복은 정말 딱 상상도 못한 그런 조합이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벤트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근데 상상도 못한 조합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찰떡이지 않나. 맞습니다. 네, 살짝 반항적인 학생이요. 그렇죠. 약간 맞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반항적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네. 반항적이에요. 동윤이 형이 제일 반항적이에요, 지금. 저는 오늘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위반하시네요. 여기 예찬이도 넥타이가 없거든요. 아, 저는 오랜만이지만 저는 3개월 만에 교복을 입어보거든요. 3개월이요? 아, 3개월이요? 네. 저는 3년 만에 교복을 입어보거든요. 저는 5년이에요. 뭔가 스페셜한 그런 뭔가 퍼포먼스를 딱 찍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다음 촬영 때도 또 스페셜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과감한 이제 그런 컨셉의 촬영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마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런에 관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이 있으면 더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즐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